싱클레어가 피스토리우스를 만났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다가 잠깐 멈추고 아브락사스 압축 설명 진행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싱클레어가 왜 하필 또래가 아닌 나이 많은 피스토리우스하고 친해졌는지 짚고 넘어가 볼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싱클레어의 1인칭으로 서술이 된 글만 읽어왔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3인칭에서 싱클레어를 바라보면 분명히 싱클레어는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래하고 어울리지도 않고요. 우두커니 혼자 생각에만 잠겨있는 아이거든요. 우리가 책으로 읽어온 그의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싱클레어의 사정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요. 싱클레어 또한 통하지 않는 또래 아이들하고는 굳이 친해져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그런 사정 안에서 혼자 생각으로 파고들면서 지내던 중에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거고요. 그가 바로 피스토리우스였다. 매우 반가웠겠죠? 이제 줄거리로 넘어가죠.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와 아브락사스에 관한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때마다 싱클레어는 그의 친절함과 일반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남다른 생각에 감동을 했고요. 많은 것을 배우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스토리우스의 남다른 생각, 이거는요, 대부분이 종교적 이견입니다. 앞서서 데미안이 성경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 십자가에 매달린 도둑, 이런 이야기들을 다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여서 설명하던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독실한 기독교 과정에서 배운 것과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일, 요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싱클레어 입장에서는 귀가 쫑긋해질 이야기겠죠. 그런 피스토리우스의 생각의 방향이 잘 드러나는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수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자책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우리 안에 영혼이 원하는 바를 금지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해요. 오케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견과 논쟁 때문이었는데요. 싱클레어는 처음에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생각에 모르던 것도 배우고 응원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랬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 신선함을 잃기 시작했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피스토리우스가 답답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싱클레어가 한때 자신이 피스토리우스를 인도자로 여겼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기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슬슬 만만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 아닌데 참 이 양반 답답하네. 이런 식으로요. 결국엔 피스토리우스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피스토리우스의 대응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건 뭐 착한 건지 순한 건지 쏘아붙이는 싱클레어의 의견에 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로 인해 싱클레어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흥분하지 않는 피스토리우스로 인한 굴욕을 경험했고 그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맘때 동급생인 크나우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싱클레어를 한참 동안 지켜봤다라고 하면서 먼저 말을 붙여왔는데요. 너는 뭔가 특별한 아이 같아. 내 고민 좀 들어줄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들어봤더니만 이성에 관한 결벽에 가까운 욕망, 금욕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싱클레어는 대답했죠.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어.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냉정하게 선을 쫙 그은 거죠. 그 이유는 싱클레어도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지금 꿈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 존재에 대한 시원한 해법을 찾지를 못했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그걸 콕 집어서 물어보냐는 거죠. 이렇게 싱클레어의 철벽에 막혀버린 크나우어는 매우 불편한 심기를 보이면서 가버렸고요. 방으로 돌아온 싱클레어는 자신의 고민인 꿈속에 등장하는 그 존재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피스토리우스하고의 사이도 그렇고 크나우어가 콕 찌르고 들어온 고민도 그렇고 이래저래 혼란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렇게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고 있던 싱클레어는 이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씨름을 해야 할 천사와 마주하고 있는 기분? 싱클레어는 그 그림을 불태워버린 후에 잠이 들었고요. 잠시 후에 깨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씨름 그리고 천사. 싱클레어가
데미안한테 들었는지 피스토리우스한테 들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들어봤던 얘기를 떠올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야곱과 천사의 씨름 이야기.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인지, 싱클레어가 왜 불안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생각에 도달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누르시면 이전 영상, 여기 누르시면 다음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